올해 대통령의 설 선물에 양양한과가 포함됐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한창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과 공장을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납작한 찹쌀 반죽을 뜨거운 기름에 집어넣어 모양을 잡고 두 번째 튀겨내자 동그랗게 부풀어 오릅니다. 기계에 옮겨 조청을 골고루 바르고 고무를 묻히면 맛깔나는 유과가 완성됩니다. 포장실에서는 완성된 한과를 색깔별로 종류별로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설 명절에는 4만 세트가량 주문량이 밀려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데 올해는 대통령의 설 선물에 포함되는 경사까지 겹쳐 한층 바빠졌습니다. 청와대 선물 납품은 끝났지만 마트 등에 납품하는 명절 물량을 맞추느라 하루 500세트가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향토 기업으로 설악산 맑은 물에 찹쌀, 참깨, 들깨, 약콩 등 지역의 농산물과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는 것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햇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만들어져 소비자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품 원자재가 국내산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과가 유탕 제품이다 보니 이 산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름 관리나 유지 쪽에 신경 많이 써서 좋은 제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청와대 설 선물로 선택된 지역 특산품 양양 한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